자,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김현구의 투자전략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행히도 오늘은 어제 빠진 것을 간단하게 회복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아직 시장은 꺾이지 않았어요.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5일선이 깨지는 걸 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. 삼성전자를 많이 땡겨놨어요. 삼성전자를 오늘 보면 3%대 마감을 했는데요. 8만 전자를 만들 것 같긴 해요. 네, 8만원 정도는 저번에 방송에도 얘기했지만 8만원 한번 찍을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8만원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. 그래도 내일은 변수가 있어서요. 조금이나마 시장에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. 12월에는 그러니까 조금 더 올라가 있는 거 적극적으로 매수보다는 좀 릴렉스하게 올라가 있는 거 좀 파는 게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. 뭐 최근에 강추 종목이 많이 움직였어요. 아모레퍼시픽 내년까지 좋다 그랬잖아요. 그죠? 정말 오늘 막 그 무겁게 10% 정도 쏘는 모습을 보였고 또 강추 종목 현대제철 이 종목도 많이 움직였어요. 그죠? 예, 강추했던 종목들 많이 움직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중간중간 제가 강추했던 종목들 잘 보시면 좀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. 좀 중장기적으로 포지션을 끌고 가는 전략을 쓰면 될 것 같아요. 오늘도 뭐 기관이 3천억 정도 사고 그 다음에 1600억 외국인 매수 양매수 들어왔고 개인이 5천억 팔았어요. 코스닥은 개인이 500억 566억 외국인이 666억 그 다음에 기관은 500억 매도 선물은 뭐 외국인들이 한 3400억 매도 개인이 1900억 매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내일이 만기일인데 별없이 잘 지나갔었으면 좋겠습니다. 자 이렇게 뭐 흐름을 봤어요. 그래서 강추했던 종목 잘 보시고 끌고 가면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종목으로만 제가 갖고 와서 안내해 드리니까요.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또 하나 우리가 포트에 넣어야 될 거는 몇몇 개 좀 찍어 드릴 건데 이제 지주사 관련주 꼭 집어넣기 하세요. 이제부터 지주사 잘 봐야 되거든요. 화장품 관련주하고 엔터주 잘 보여셔야 될 것 같고요. 오늘 화장품 관련주 아모레퍼시픽이 강하게 움직였잖아요. 내년에도 좋아요. 그 다음에 현대제철도 마찬가지로 계속 좋아요. 그 다음에 또 좋은 거는 뭐냐면 지주사 SK 지주사 무조건 봐요. 저평가 국면이라 이제 지주사 쪽으로 돌 거예요. 자 SK 강추 그 다음에 LG 볼게요. LG 강추 그 다음에 GS 볼게요. 강추 그죠? 예. 그 다음에 CJ 강추 예 강추 지주사 쪽으로 꼭 포트를 넣고 끌고 가는 거 정말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. 지주사 이제 저평가 국면이 내년에 해소되지 않은 국면이니까 이렇게 봅니다. 그래서 지주사 관련주 어제도 얘기를 드렸죠. 지주사 관련해서 꼭 넣고요. 급등락하는 종목들은 수익나면 무조건 파세요. 그 리딩이 안 되니까 막 장중에 막 튀어올라오는 것들 있잖아요. CMG 제약 이런 거 추천드렸던 거 알아서 잘 매도하셔야 돼요. 그 대신에 대형주 위주로는 포지션을 끌고 가는 전략이 맞아요. 알겠죠? 그래서 지금은 SK, 아까 GS, LG, CJ 지주사 관련주를 꼭 포트에 놓고 한번 끌고 가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그 다음에 또 하나 번외로 봐야 될 거는 타이어 관련주도 잘 봐야 돼요. 한국 타이어 앤 테크 이 종목도 강하게 자리를 잡고 있어요. 그 다음에 넥센 타이어 이런 것들로 잘 보면 돼요. 넥센 타이어 관련주도 잘 봐야 된다 이렇게 보면 돼요. 바닥에서 움직이는 이런 거 포인트 잡아서 매매해야지 올라가 있는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. 이런 거 하고요 쭉 끌고 갈 수 있는 거. 그 다음에 또 하나 서울 반도체 이것도 쭉 끌고 갔으면 좋겠어요. 이것도 내년에 미니 LED로 보면 좋거든요. 이런 것들 우리가 사서 올라가 있는 것보다 올라갈 수 있는 거 시장이 빠져도 안 빠질 만한 것들 가야 돼요. 시장이 빠지면 어떤 게 먼저 빠지냐면 뭐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이 많이 빠져요. 뭐 셀트리온 제약, 헬스케어 이런 거에 먼저 빠져요. 근데 못 올라갔던 것들 이런 건 안 빠져요. 그런 것 쪽으로 움직일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포인트를 잡아서 우리가 매매를 하는 그런 전략을 짜야지 올라가 있는 종목 여러분들 매매하기 힘들어요. 지금 제가 강추했던 종목도 잘 가잖아요. 올해는 강추했던 종목이 딱 하나 CJ, CGV 하나만 남았어요. 나머지 다 수익을 냈거든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투자 전략을 잘 보고 힌트를 벗어서 대응하면 돼요. 이런 뭐 미쓰리나 그 다음에 또 카카오톡으로 그 다음 문자로 공짜 오는 종목 사지 말고 제가 잡아주는 종목들 좀 안전한 종목이고 수익 낼 수 있는 시간을 주면 무조건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으로 갖고 오니까 꼭 수익을 내요. GS건설도 마찬가지잖아요. GS건설 추천해드렸는데 막 채팅창에서 그때 왜 안 가냐 너 때문에 망했나는 둥 막 그랬는데 봐봐요. 목표가 35,000원까지 오죠? 진짜잖아요. 오잖아요. 한번 눌렀다가 잖아요. 25,000원에서 추천드렸는데 벌써 저만큼 올랐어요. 그러니까 느근히 끌고 가면 돼요. 제 종목은 롯데쇼핑도 그랬고 이마트도 그랬고 그죠? 그 여러분들이 좀 안전한 포지션을 잡을 수 있고 끌고 갈 수 있게 이것저것 불나방처럼 왔다갔다 하지 말고요. 이런 종목을 잘 보면 돼요.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.
올라가 있는 것보다 올라갈 수 있는 종목, 시장이 빠지더라도 안 빠질 만한 종목들을 우리가 잘 봐야 된다. 그거는 다운사이클에서 업사이클로 바뀌는 그런 공격적인 매수, 그 다음에 공격성이 있고 움직임이 강한 종목들, 그건 바닥에서 튀어오르는 턴 어라운드 될 만한 거, 아무래도 포시픽 같은 거요. 그 다음에 GS건설 이런 것들, 이런 것들 잘 보면 돼. 현대제철, 현대유아 막 이런 것들 올라가지 않, 뭐 부담이 없잖아요. 이런 걸 잘 봐야 돼요. 그런 거를 잘 보면 될 것 같아요. 예. 그걸 여러분들이 잘 봐서 대응하는 전략을 짜자, 이렇게 코멘트 드릴게요. 그러니까 김영구의 주식코치와 투자 전략이 조금이나 도움이 됐었으면 좋겠어요. 그러니까 잘 착안해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면 막 급등락하는 거 하지 마세요. 머리 아파도 못해. 그러니까 여기는 독이 있으니까, 그 다음에 지수를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. 아, 지수가 너무 많이 올라가? 야,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? 다른 거 막 다 올라가는 것 같고, 절대 그러지 않아요. 올라가는 것보다 안 올라가는 게 더 많아요. 그러니까 여기서 착시 효과를 주는 거지. 그래서 막 위에 있는 거 따라붙게 되거든요. 그럴 땐 평정심을 가져야 돼. 알겠죠? 내 것도 다 올라가는 게 아니야. 시장이 좋다고 다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올라간 걸 따라가면 안 돼. 절대. 기다렸다가 내 종목이 수익이 난 데면 팔고 하나 집어넣고, 팔고 하나 집어넣어야 돼요. 계속 넣으면 종목이 한 3, 40개 된다고. 그러면 안 돼. 알겠죠? 제 말 꼭 들으세요. 수익난 돈은 빼고, 그러니까 다시 원점으로 하고, 또 수익나면 돈 빼고, 돈을 계속 집어넣는 게 아니고 뺐다 넣었다 뺐다 넣었다 해야 되는 거예요. 알겠죠? 꼭 그랬으면 좋겠습니다, 여러분. 자, 내일은 만기이고 12월은 좀 변화가 있어요. 제가 얘기했죠. 12월은 조금 변화가 있을 거다 라는 생각을 들거든요.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살아있어요. 5일선 꺾이는 시점에서 잘 봐야 돼요. 아직까지는 5일선 꺾이지 않았거든요. 일단은 급등주 패턴이잖아요. 지금 지수 자체가 삼성전자가 꺾이는 거 봐야 되고 5일선 깨지는 걸 봐야 돼요. 그때까지는 좀 시장이 좀 강하게 움직일 수 있다, 이렇게 보여지니까요. 좀 릴렉스하면서 대응하면 좋겠습니다. 자, 오늘도 고생하셨고요. 제가 찝어준 종목, 커버리지 강추하는 종목들은 꼭 관심있게 보면 될 것 같아요. 틈새시장이 여러분들을 공략할 수 있는 종목들이니까 편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. 자, 오늘 고생하셨고요.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내일은 투톱전략이 없어요. 투톱전략은 월화수하고 목요일 금요일은 방송 TV 영상이 올라오니까요. 그거 상담해놓은 거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. 토요일날 제가 8시에 여러분들 찾아뵙잖아요. 8시에 또 추천했던 거 리뷰 또 해드리고 그 다음에 종목들 봐드리도록 합니다. 토요일날 8시에 또 유튜브 강연을 하니까요. 많이 오시고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. 자, 고생 많으셨고요.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힘 에너지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개굴개굴 팍팍 고생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